얼마 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바이든은 우크라이나를 위해 총 1억 달러에 달하는 광범위한 인도주의 및 군사 지원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바이든은 우크라이나의 주권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약속을 확신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러시아의 정책들은 공격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회담은 미국의 러시아 접근을 둘러싸고 워싱턴과 키예프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으며, 우크라이나 관리들은 백악관이 크렘린에 너무 편협해졌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패키지에는 자블린 대전차 미사일, 소형 무기, 탄약 등 새로 지정된 6천만 달러 상당의 군사 원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분리주의자들의 게릴라전으로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인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의 형태로 4,500만 달러의 지원금이 추가될 것입니다. 또한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미 제공한 5,500만 달러와 더불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금 1,280만 달러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윌리엄 테일러는 기사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금까지의 기록이 고르지 못했음을 시사합니다. 2014년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국경을 따라 러시아군이 증강되는 가운데 백악관은 푸틴 대통령을 정상회담에 초청하고 4월 구축함 두 척을 흑해에 배치하는 계획을 뒤집은 바 있습니다. 안토니 블링켄 국무장관은 지난 5월 생산적인 일정으로 키예프를 방문했지만 러시아에서 독일로 천연가스를 운반하는 러시아 파이프라인 사업에 대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동맹국들에 대한 제재를 철회하기로 한 행정부의 결정이 뒤따랐습니다. 그 후 바이든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7월 회담에서 행정부는 노드스트림으로 알려진 파이프라인의 완공을 막으려는 노력을 포기했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유럽으로의 수출을 위해 노르드스트림 2 파이프라인을 통해 보내지는 양과 동일한 양의 우크라이나를 통한 가스 수송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약 20억 달러의 운송료와 러시아의 추가 침해를 위한 영향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젤렌스키와 마주 앉으면 두 가지 사안이 그들의 논의를 지배할 것이 확실합니다. 첫 번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계속 공격하고 있는 실존적이고 즉각적인 위협입니다. 키예프는 이 공격과 함께 미국이 필요합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성급하게 철수하는 것을 경악하며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며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미국이 자신들을 강력히 지지할 것이라는 확신을 듣고 싶어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패 문제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부패에 맞서는 주요 전사입니다. 또한 미국과 유럽연합이랑 세계은행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취임 후 워싱턴 방문을 원했지만 2014년 푸틴 대통령이 크림반도를 합병하고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을 침공하면서 시작된 위기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푸틴 대통령과의 만남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달 초 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 계획이 수립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푸틴 회담은 어떤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낼 것 같지는 않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최근 크렘린궁 웹사이트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하나의 국가라고 주장하는 장문의 비방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푸틴은 또한 젤렌스키와의 만남의 유용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만약 그가 나라를 완전한 외세 통제하에 두고 우크라이나의 주요 문제는 키예프가 아니라 워싱턴에서 그리고 어느 정도 파리와 베를린에서 결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는 푸틴에게 희망을 걸기보다는 미국이 돈바스에서의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협상에 더 관여하도록 압박해야 합니다. 지난 7년 동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을 우크라이나에서 철수시키기 위해 독일이랑 프랑스가 참석한 가운데 러시아와 협상해왔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에 자신들의 군대와 꼭두각시 공화국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비협조적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푸틴은 우크라이나 주권을 훼손하고 불안정하게 만드는 한편 분쟁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돈바스에서 민간인 3천여 명을 포함해 1만 3천여 명의 우크라이나인이 사망했고 150만 명이 넘는 우크라이나인이 이재민으로 발생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입장을 강화하고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협상에 참여해야 합니다. 동시에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 지지를 모아 러시아의 크림반도와 돈바스 침공에 대응해 시행 중인 제재를 보완해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지속적으로 침해하는 비용을 늘려야 합니다. 최근 러시아의 반대에 따라 흑해에서 30개 이상의 국가가 참여하는 시 브리즈 군사훈련에 비추어 바이든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안보 지원으로 1억 달러를 추가로 해제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바이든과 푸틴이 만나기 전에 미국이 동결한 원조는 이전에 책정된 2억 7,500만 달러 패키지에 추가됩니다. 그런 도움은 늦은 위기 속이 아닌 싸움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기 전에 필요한 것입니다. 미국은 또한 흑해에서 해군과 NATO 동맹국의 주둔을 강화해야 합니다. 미국도 우크라이나에 주요 비나토 동맹국 지위를 부여해 군사적, 경제적 이익을 주고 호주와 일본이랑 한국과 같은 동맹국들과 함께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러시아의 잠재적인 추가 침략을 막아냄으로써 유럽의 안보에 기여하는 모스크바의 혁명 정권에 맞서는 민주주의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2008년 나토는 우크라이나와 그루지아가 시간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동맹국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3년이 지난 지금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이 기준에 부합하는 한 유럽 동맹국들이 이 약속을 지키도록 재확인을 하고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비나토 동맹국 지위는 우크라이나의 최종 완전 나토 가입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강조할 것입니다. 이는 푸틴에게 유럽 대서양 기구 가입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열망에 대해 사실상의 거부권이 없음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며 특히 푸틴이 지난 봄 나토 가입이 러시아를 위한 것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기 때문입니다. 나토 가입에 진전이 없는 젤렌스키의 좌절은 이해할 수 있지만 회원제 행동 계획이나 노골적인 초대를 지금 추진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것입니다. 모든 가능성 중 최악은 동맹에 의한 거부일 것입니다. 하지만 젤렌스키는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부패 척결 움직임을 보이는 동안 그는 2020년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크렘린과 협력한 우크라이나인 두 명을 제재했습니다. 부패한 과도 정치는 오랫동안 우크라이나의 경제와 정치 발전에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방치하면 부패는 우크라이나를 약화시키고 러시아의 영향력에 취약하게 만들 것입니다. 반면 마리 요바노비치가 전격 해임된 2019년 이후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의 직책은 상원 인준을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가능한 한 빨리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로 일할 적격자를 지명해야 합니다. 바이든 또한 앞으로 12개월 이내에 우크라이나 방문을 약속해야 합니다. 2008년 4월 조지 W. 부시 대통령 이후 우크라이나 땅에 발을 디딘 미국 대통령은 없습니다. 바이든은 부통령과 상원의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우크라이나를 자주 방문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귀국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와 그 국민들을 위한 미국의 강력한 지지 신호를 크렘린궁에 보낼 것입니다. 크렘린은 바이든과 젤렌스키의 반러시아 수사법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동부 국경에서 러시아가 지원하는 분리주의자들과의 갈등이 고조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기본적으로 이것은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 미국 관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관계는 깊지 않고 단지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관계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